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입니다. 임 변호사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우리 예쁜 아들 딸들이랑 같이 집 앞 산책도 하고요.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 보냈거든요. 물론 우리 법대로 합시다를 위해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일수록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가 가끔은 왼수 같지만 남편이 또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늘막이 되죠. 맞습니다. M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 뭐 남편이라는 버팀목,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2030 세대는 특히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54%가 비혼을 택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도 해요. 네, 저도 봤어요. 이 뭐 결혼, 출산율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고, 뭐 비혼 또 동거, 이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비율이요. 맞습니다.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에서 비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젊은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닌 게,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실 때는 굳이 이제 법률상 혼인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그냥 동거하시는 비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는 사실혼의 모든 것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같이 와주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아, 권희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의 권희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권희영 변호사님은 워낙 또 이제 가사소송이죠. 이혼소송이나 상속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변호사님이만큼 오늘 사실혼 문제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법대로 합시다에서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뭐 이혼, 배우자의 외도 이런 거 많이 다루긴 했는데, 항상 이 가족 문제나 이 부부 간의 주제는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다루기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가정 안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문 열어보기 전엔 다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정사의 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특히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도 이전에 뭐 이혼 문제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고, 황혼 이혼에 대해서도 따로 조명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 사실혼 부분이 요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신 경우나 사별하시고 나서도 이제 아무래도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자식들에게 뭐 상속 문제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시려고 그냥 단순히 동거하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으시고 단순 동거를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잡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임 변호사님이 아주 엄선해서 하신 주제, 자, 사실혼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혼 관계,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뭐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다 말이 좀 제대로 딱 느낌이 와닿지는 않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를 간단히 살펴드리자면, 우리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다, 혼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그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C님, 이제 여기서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 신고를 말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내가 혼인을 하겠다라는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둘 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뭐 동거를 한다든지 의식주를 함께 한다든지 뭐 가족이 서로 대소사에 참여한다든지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둘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혼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혼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그 실질은 갖추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권 변호사님, 우리 이게 보통 이 사실혼에 대해서 뭐 상담이나 소송 많이 받으셨죠? 근데 주로 어떤 사례로 변호사님을 보통 찾아오나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 헤어지게 되면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반면 단순히 동거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남녀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를 사실혼 관계가 깨진 걸로 볼 건지 아니면 단순 관계가 해소된, 단순 동거가 해소된 것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전에 한 번씩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만나기 전 각자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던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모임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죠. 다만 자식들도 있고 이미 한 번씩 상처가 있으니 다시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서로 전 남편, 전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과 같이 5년 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잘 따라주고 동네 분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처럼 살아오다 갑자기 남편이 헤어지자고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전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의 아이들과도 이미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5년간의 저희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이렇게 내쳐진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냥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는 그냥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을 네. 같이 보냈는데 임 변호사님, 이 사연 들은 소감 어떠세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 사연을 보면은 사실상 주변에서 이 두 분을 다 부부로 인식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계였음에도 그냥 내쫓기듯 집으로 나가라, 나가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단순 동거, 또 사실혼 관계, 이거 구분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이사의 실질적인 합치가 있어야 되고 두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혼인 이사의 합치가 없다던가 아니면 혼인 공동 생활을 하지 않은 단순한 동거랑은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어떠한 사례들로 인해서 어떠한 사례에서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뭐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제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던가 아니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거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부부로서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제사나 결혼식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를 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순히 이제 둘 사이에서 동거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는 그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다고 했을 때 이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할 때 어떤 뭐 특별한 절차가 뭐 있는가요?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이제 이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런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할 때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어디 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랑 단순 동거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혼인의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부분이거든요.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이 사실혼 구분하는 그 조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거나 아니면 둘 사이 자녀가 있었다고 해도 혼인을 하겠다는 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은 이제 그건 동거인 것이고 아무리 그 기간이 짧다고 해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둘 사이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인 것이라는 점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혼이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아, 조금 허무하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는데 이 사연자분처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다면 네. 만약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이거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MC님이 지금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혼에서 다뤘던 것처럼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사실혼 관계일 때 이 사실혼 기간 중에 그 둘이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만약 이혼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이제 일방 당사자가 우리 사실혼을 깨자 이렇게 한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재산 분할이나 이럴 때 위자료 청구 어떤 뭐 기준이나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라도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일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률혼 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유지를 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동안 얼마 정도의 공동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각 재산 분할 액수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부디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상처받은 사연자분 조금이라도 위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모님 집도 왕래를 하며 부부처럼 10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은 아이를 원치 않고 저는 아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두 사람의 아이가 생기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이는 제가 혼자 기른다고 해도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하니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정말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정말 축복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사연자분은 또 여성으로서 또 예비 엄마로서 정말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거 이거 너무나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랬을 때 아이가 출생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이제 법률상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관계를 정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도 출생신고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일단 엄마의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게 바로 좀 증명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제 엄마가 직접 이제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시고요. 이때 이제 아버지 되는 사람과 부와 양장사자가 합의가 되어 있으면 이제 부를 누구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각각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어도 기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 등재를 거부한다거나
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다거나 이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엄마가 단독으로 일단 출생신고를 해두고 나중에 뭐 인지청구,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의 자식이 맞다라는 인지청구 등을 거쳐서 이제 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을 때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고 두 분이 헤어졌어요. 그럼 이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네,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과 내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법률상 혼인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을 하면 당연히 내 남편의 아이로 그 아이는 이제 친생사 추정을 받지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 이제 그 친생사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당연히 내가 되지만 아버지는 이제 내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인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혼인 관계라면 내가 낳은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법률상 배우자의 아이다 라는 강력한 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깨트리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 둘이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내가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 라는 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또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 예, 정말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분이 잘 해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맞선을 봐서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마음도 잘 맞고 노후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혼을 하려는 남자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재혼하려던 남자에게 당장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서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그는 동거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다 끝난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분은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며 자신이 이미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관계라는 그 말을 제가 믿고 싶은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사람과 제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혼인신고를 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의 인성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이 사연처럼 사실혼 관계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재혼을 했을 때 이거 혼인신고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못하나요? MC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사연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재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권 MC님을 흥분하게 한 이 사연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혼인을 한 사람이 또 혼인을 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명제잖아요. 중혼을 금하고 있는데 이때의 혼인은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결혼을 해서 이제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결혼을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또 결혼을 하는 거를 막는 거지 여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중혼에 해당하지는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N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중혼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죠. 양 당사자의 신뢰가 걸린 문제잖아요. 맞아요. 시작부터 뭔가 속이는 부분이 있었고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아, 좀 이 중혼보다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상 지금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양쪽이 다 참 여자분들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 경우에도 이런 거짓이나 신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는 건 안 되겠죠. 아, 사연자분 아직 재혼한 게 아니니까 이 결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처와 사별을 했고 아내는 한번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식이 없지만 저는 자식들이 있어 굳이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십수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설에 가족 행사도 모두 함께 다녔고 친구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부부 동반 모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아내는 암에 걸렸고 투병 끝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로 생활하긴 했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탓에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살던 집 명의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아내의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이 집을 구입할 때 제가 돈을 함께 낸 부분도 상당한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 사연자분 벌써 두 번이나 사별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부디 이 아픔을 잘 견뎌서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이 궁금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은 배우자한테도 이 상속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망인이 상속인이 전혀 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 그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처럼 혼인신고는 하진 않으셨어도 사실혼 관계로 꽤 오래 지내오셨잖아요. 그럼 이거 같이 사셨던 이 집, 이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 상속은 이제 법률상으로 이제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떤 상속의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대한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는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아내분의 이제 원래 자녀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먼저 부모님이 되실 거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이제 형제 자매분에게 이제 아내분 재산이 상속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이게 사실혼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군요. 그렇죠. 법적으로 뭔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구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권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한쪽이 사망했을 때 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자의 그 자식들 간의 이게 소송도 만만치 않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한테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아, 내 거야 내가 받아야 되라는 마음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그 망인의 상속인은 결국 그 자녀들밖에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감정적인 분쟁으로만 그치고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배우자분들이 생전에 내가 저 사람이랑 헤어졌다면 나는 저 사람한테 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평생 살았는데 살고 나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나는 왜 그 사람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혼 관계를 보면 뭐 재산 문제나 그렇죠.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상속 이 소송이 꼭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좀 뭐 미리미리 뭐 알아두거나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좀 노령 인구에서 이렇게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앞서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식들 문제가 가장 크겠죠. 나중에 좀 상속과 같은 좀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으시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권희영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사례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살다가 백년해로 하지 않고 이혼을 하시면 오히려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아오실 수 있는데 그냥 사망을 하시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면은 내 몫을 가져올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유언장 같은 걸 좀 작성해 두셔서 그 사실혼 배우자를 챙겨주신다거나 아니면 미리 좀 증여해 주시 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증여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생전에 증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하는데 이러면 또 이 경우에 나중에 상속인인 뭐 자녀들과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를 받으시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받으시는 경우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류분 청구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 그 몫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을 침해한다면 이 부분은 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뭐 유언이라던가 아니면 사전에 생전에 증여라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사실혼 배우자의 몫을 챙겨주시는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유언장을 미리 써놓거나 아니면 미리 증여해주는 방법 이거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거하며 부부처럼 지내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얼마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이 복잡한 법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남편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연금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배우자의 상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프심이 너무 크실 텐데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속상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유감이지만 이게 이분의 경우 사실 배우자와 그 임차인 이거 지위 그러니까 전세를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받아갖고 위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렇죠. 아까는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번에 아까 MC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은 이제 그 집에 대한 권리 아. 그러니까 재산적인 부분으로서 이 집을 뭐 판도인이라든지 이 집의 명의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은 이제 상속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경우에 임차인의 증인은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을 해내면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받아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는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연자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금이 아,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연금이 사실상 그 사실혼 배우자를 그 법적 지위를 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질문도 많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이거 갖고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이제 근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많은 케이스에서 만약 법률상 배우자도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겠네. 법적으로 또
따로 부인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이미 MC님께서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법대로 합시다의 안방마이님 다우신데요. 정답을 말씀해주셨어요.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취지라던가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혼 배우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그렇죠. 결했을 뿐이지 뭐 그냥 뭐 본인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불평등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 법률상 배우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제 법률상의 혼인이 뭐 완전히 파탄이 됐고 뭐 사실혼 배우자가 오히려 훨씬 긴 기간 동안 뭐 같이 살고 있다거나 이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 등의 권리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같이 했던 사람이 떠나서 혼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요. 부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쯤 집을 나가 가끔 양육비 정도만 보내줄 뿐 따로 연락이 되지 않고 저는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얼마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쪽 여자가 저에게 본인이 이미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아이까지 있으니 오히려 저에게 하루빨리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꽤 재산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도 남편 명의인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 여자 말대로 저는 이대로 이혼해야만 하나요? 아니 이건... 외도 아닌가요? 이거 사실혼 문제가 아니고 이거 외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사실혼인 사람이 진짜 부인한테 이렇게 따진다는 거 너무 화가 나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법적인 상태에서 엄연히 법률상으로는 혼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혼인, 뭐 사실혼 관계 이거 주장하고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이거?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 법은 증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증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사연자분처럼 이분이 뭐 정말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럼 이거 이혼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혼인관계가 아무리 파탄이 되었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유명 여배우와 이제 외도를 한 유명 감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면서 너는 이제 이혼 사건에 있어서 너는 이제 유책 배우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의 청구는 인용해주지 않겠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혼 청구가 다 기각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책 배우자인 내가 상대방한테 이혼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볼 마음도 없으면서 단순히 보복이나 뭐 이렇게 오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거나 아니면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배려를 하고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무리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내가 아무리 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그래 너네 이혼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외국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부관계 유지가 꼭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인정해버리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이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유책주의보다는 이제 파탄주의로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유책주의에서 우리가 파탄주의로 옮겨갔을 때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연자분처럼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그 뭐 사실혼 관계 이분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실혼 관계 부인이 난 이혼 안 할 거야 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이 아이 이거 호적 신고 이거 호적이라 출생 신고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너무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 그 부인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 법적인 그 부인 이름으로 그 남편 이쪽으로 자녀로 올라가는 건지 이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출생신고는 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앞서 이제 출생신고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남편과 그 우리가 법적으로 그냥 상간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상간녀 사이에서의 혼외자, 그러니까 혼인 외의 자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 이제 출생신고는 일단 남편이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간녀가 혼자 이제 출생신고는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뭐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도 이때는 남편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사연자님, 그러니까 원래 법률상 배우자에게 그 아이가 입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부인한테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혼외자로 남는 것이어서 원래 법률상 혼인이 유지가 되고 계신다면 그 원래 부인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남편이 인지를 하시면 남편의 자녀로만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는 상태 그리고 출생신고는 이제 남편의 그 상간녀가 해야 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뭐 합당한 재산 분할이나 뭐 위자료 뭐 이런 거 청구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하시죠.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셨어요.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가정주부로만 평생 오랜 기간 사신 경우에도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 사실 질문 MC님 참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아무리 가정주부로 일하셨다고 해도 그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다 하셨다고 해도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아내분께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하고 살림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주부의 대세에서도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남편분이 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예금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부동산은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부인이 모르실 것 같아요. 계세요. 재산은 좀 많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셔도 어떤 재산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한테 너가 어떤 재산 갖고 있는지 다 써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숨기면 뭐 다 찾아내나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쓰지 않으면 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데 재산 명시 신청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재산을 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곳에 이제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알고 있으면은 다 거래 내역이며 현재 보유 금액, 뭐 주식 같은 것도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재산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은 설명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뭐 현금으로 이미 빼버리신 재산이라던가 빼돌리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찾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게 보이신다면 만약 좀 거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그런 정황이 보이신다 이런 부분도 예금 거래 내역 같은 거 조회해서
찾아내신다면 이 부분도 일단은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뭐 최근에 뭐 처분해 버리셨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다 집어 넣으셔서 주장은 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슷한 그 시기에 그런 뭐 큰 액수가 왔다 갔다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런 건 좀 의심해 보고 그렇죠.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은닉 하려고 이랬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일단 주장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권변호 선생님, 만약에 이제 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뭐 소송이나 상담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중에 좀 특히 뭐 기억나는 그런 뭐 소송 있으셨나요? 근데 사실혼 관계 소송이란 건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우리는 사실혼 관계니까 헤어졌으니까 네가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단순 동거일 뿐이니까 난 너한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혼인 이사의 실질적인 합치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제가 그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이제 그 여자분이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서도 그 혼인정보회사에, 결혼정보회사에 자기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 여자분한테 너는 혼인 이사의 실질적인 합치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사실혼 관계를 이렇게 지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뭐 상속 문제나 뭐 사망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뭘 준비해 두거나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결국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시작은 사랑인데 이제 끝이 나려고 하면 이런 맞아요. 법적인 문제가 들어온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 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그 가질 수 있는 법적 지위나 권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에 충족하는 증거들을 좀 갖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둘이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뭘지 생각해보면 뭐 양쪽 집안 대소사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내역이라던가 그런 사진 같은 거 남겨두시면 좋고, 주변 진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그렇죠. 간 거. 뭐 맞습니다. 이런 뭐 부부동반 모임을 다녔다는 때 그때 같은 멤버들의 진술이나 뭐 주변의 뭐 경비 아저씨라던가 아니면 뭐 갇힌 주변 주민들이 뭐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둘이 부부처럼 지냈다, 이제 공동체 의식주를 감치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좀 만들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자 내용이나 대화 내역에서 뭐 결혼이나 이런 걸 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을 남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속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증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언을 좀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시는 그런 절차를 미리 거쳐 두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법대로 합시다는 사실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간의 어떤 법률 문제 이런 건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부디 사실혼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정보를 알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실혼 관계도 사랑에서 시작된 관계시죠. 그렇지만 이 사랑에서 시작된 관계가 형식적인 요건, 이제 법적으로 묶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한 관계에 이어 나가시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신 권희영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한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